오늘 뭐 20개 모임 있었대야. 모임 20개 모임보다 번개 같은 거지. 네, 나한테 전화 왔었어. 그래서 기저역 같이 있으면서. 아니야. 야, 상덕이 형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? 야, 이 전화를 저번에 한 번 한 거고. 아마 그러니까 둘 다 기저형님도 전화 오고 거기서 고백집에서 전화 왔지. 아버님 왜 그랬어? 그냥 아유 자기가 남는 거 다 줘야지. 본인이 더 잘 알지. 그렇지. 아무튼 그 저기 뭐지? 그 형님이 저 생각이 좋지. 아이 상도 그거지. 아우님 말대로 놀러 오라는 얘기야. 맞는데. 또 왜 그러지? 아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또? 아 그래 알고 있어 아우님. 모임은 아닌 것 같고 번개 같아. 번개 이 먼지도 안 가. 아유 나 진짜. 야 아, 그럼 또 아우님 왜 그래 또 막 얘기하면 안 가. 아유 나 진짜 그만하려고 모임 다 저기 그 아우님 하나 만들어 3인에 아 7인에 7인이나 해 7인에 형 아우님 2년 2km 활동을 해야 돼 말해야 돼.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 난 맹심 없어. 안성